아예 공간을 시도 안 한 남자. 그리고 그 일당들. 야, 아저씨, 왜 이래?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왜? 아더니 과속으로 확. 그래? 아우. 아, 이 아저씨 큰일 날 뻔했구먼. 그런데 주차 대행하실 거죠? 아, 주차는 제가 해도 되는데. 야. 안녕하세요. 야. 이만큼 다쳤으면 깽값이라도 받아야지. 야, 인마. 우리가 기껏 깽값 몇 푼 벌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냐? 그리고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왜 이렇게 오바야? 네가 그렇게 하라며. 그리고 죽다 살아난 놈이 뭐가 무서워. 내가 지금 똥 오줌 가릴 처지야? 그래? 그 정신 자세 좋다. 그런 자세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 오케이. 밥은? 밥이야 뭐 맨날 먹는 거. 무슨 일이야? 어제 변호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보석금 2천만 원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 수 있대. 야, 그냥 남은 형이 다 채우고 말지. 우리 형 편에 2천이 어딨어? 야, 얘기해. 이리 와. 왜? 왜? 이 미친아! 이 미친 새끼! 야! 야! 너 밖에서 너만 받아다 이거야! 야, 그 뒤에서 뭐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야, 너 화좀 내지마. 그 애기 성질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음 달이면 우리 애기 나올 텐데 오빠는 우리 애 본 적이 교도소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 출생지마저 교도소가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종나는 눈물을 흘렸고,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든든하게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그녀. 그리고 그때 어떤 놈이 이런 상황에서 전화질이야. 여보세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마, 네가 하도 죽는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마, 너 진짜로 뒤졌는 줄 알았다. 아직 살아있어 시발놈아. 야, 힘들어 죽었어. 할 얘기 있으면 빨리 얘기야. 너 그 사기당한 게 얼마라 그랬지? 지금 그게 무슨 소용 있어? 아니다, 아니다. 야, 일단 지금 보자. 야, 보긴 뭘 봐, 새끼야. 씨발놈아, 그러면 총대기 찍혀놔지. 씨발. 야. 야, 근데 차 안에 이것들은 뭐야? 야, 별루무게 다 있네 이게. 그렇게 자해 공간을 해 이벤트 행사를 하는 차주차를 훔친 그들은 곧바로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곳은 소머리 국밥으로 초대박 매출을 올리는 식당이었다. 야야! 그 집안에 부부 좀 죽여라! 야, 진짜 맛있다. 죽인다, 죽여. 이모, 공깃밥 하나! 내 것도 넣을까? 야, 하나 더 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야, 이런 데는 보통 하루에 한 몇 그릇 정도 팔까? 하루에 국밥만 약 3천 그릇, 하루 매상 약 2,500만 원. 한 달이면 2,500 곱하기 30, 7억 5천. 깜빵에 있는 네 누나랑 너 사기당한 거 한 방이면 해결되는 거야. 저 할머니만 도와주면.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그녀는 납치할 거라는 도검의 말을 참 신박하게 해석을 하고. 아씨, 나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끼야. 저런 노인네를. 저 집에 가 댕겨 어디서? 아이고, 조심할 게 뭐 있노. 맨날 가는 길 눈 감고도 댕기는데. 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경치 좋네. 아이고 참. 아침부터 쭈글쭈글 늙은 마누라 얼굴 보니까 좋지요. 아이고, 우리 할매 또 시작이네. 할매요. 할매는 어찌 매주 오면서도 그래 하신 말이 많십니까? 그러드나.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와, 여만 오면 이래 말이 많아지는지. 아이고, 젊었을 때는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부끄러워가 눈도 제대로 못 맞췄는데. 그래서 사제분을 내신 않았습니까? 가스나야, 우리 때는 내놨으면 억수로 조금 남기다. 그렇게 권여사는 나라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엎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는 출산 정책 표어까지 있던 시절 얘기를 하고, 그 권여사를 지켜보던 도범 일당은 납치를 시도한다.
그런데 사람을 뭘로 보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가만히 얌전히 조용히 좀 계세요. 야! 그렇게 권 여사는 너나 조용히 있으라는 듯 전기 충격기로 운영을 지진 후 도망을 치고 때마침 그 모습을 본 두범은 무기까지 들고 또 권 여사를 쫓아간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겁나니까 저 확 지졌다고 저 이해해요. 그리고 저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빨리 좀 나오세요. 저 화나면은 물불 안 가립니다. 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게 혼자 회유도 했다 성질도 냈다 하던 그녀는 이내 숨어있는 듯 보이는 권 여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할머니가 여기서 쉬고 계셨구나. 그런데 할머니 그것은 권 여사가 쳐놓은 말벌집 덫이었고 결국 덫에 제대로 걸린 그녀는 겁에 질려 울며 도망을 치다 흐릿한 겨울 계곡물에 잠수까지 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차 죽을 것 같아도 잠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놈아 새끼들 콩만 하면 찌살나게 먹어봐라. 미야 좀 해맞게 달리네. 뭐야 또 아이고 놔라 이놈아. 아이고 놔라 이놈아. 힘이 세. 위로 들어가. 아이고 이놈아 새끼. 닫아. 아이고 미야야. 아이고 괴한나. 어? 이래 힘없는 아녀자들을 상대로 이런 멍청 짓을 하냐. 힘없는 아녀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 봐 얘. 이거 봐 이거 이만한 머리가 야 인마 너 뭐하냐 좀 눈하고 입 좀 막어. 한 사람 꽃뱉기 준비 안 했잖아. 그거 봐라 누구들 목적도 원래는 한 명 내만 납치해주는 거 아니었나 말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 풀어줘. 응? 아이 진짜 야 그럼 뭐 좀 이런 걸로도 좀 막어봐 좀. 아니, 자꾸 명령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야 야 가. 할머니가 힘은 좋으신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상황 판단이나 현실 감각 이런 게 좀 약간은 좀 떨어져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나? 아니 네가 더 띨띨하다. 제가 뭐가 띨띨해요? 잘 들어봐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저 아가씨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 할머니 납치한 걸 알고 예? 그리고 우리 신체 조건이나 그 말투 이런 걸 다 아는데 그래갖고 낼름 경찰에 신고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냥 끝장인 거예요. 말 되잖아요. 뭐가 띨띨해요. 그래. 네 말도 맞기는 맞다. 놀 것들 있네. 근데 아잇나. 손님도 아니고 인질을 두 명씩이나 대부르고 있을 수 있겠나? 밥도 따블로 먹을 끼고 감시도 따블로 서야 할 텐데 하겠나 셋이서? 할머니 말도 맞기는 맞네요. 결정적으로 나 이래 셋이 앉아있을 애 쩝다 아이가. 아이고 야는 와에게 축축하노. 야 빨리빨리 해. 너 경찰에 신고하면 알지? 청까지 세고 집에 가. 알았지? 아이씨 무슨 동네가 이 정체도 없어. 와 어디로 가는데? 이 대구요. 어? 야 아지트가 대구에 있나? 근데 너들 밥은 먹고 납치하나? 미애가 도시락 싸준 거인데 먹을래? 예. 여기서 좀에만 가면 좋은 데 있다. 할머니! 와! 992 994 998 999 총!
말다! 아니 할머니! 할머니 지금 긴장도 안 돼요? 긴장 털 게 뭐 있노? 딱 보이 30번이나 되는 얼라들 같은데. 아주 천천히 먹어 얹힌다. 아이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래 버렸어 이거. 따가워. 좀 참아라. 따가워. 좀 이래 봐라. 여기 없어요. 이혼을 왜 이러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아니. 형 죽을 뻔했었어요. 왜 우리가 전화 안 했으면 이렇게 목 해가지고 진짜 목 빼달고 죽을 뻔했대깐요. 아니. 이 개새끼들, 이럴 수가 있냐고. 왜요? 우리 밀기표는 아예 없자. 그럼 우리 사기당한 거야? 어쩐지 내 처음부터 감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사장이란 놈을 처음 딱 봤는데 그러는 거요. 우쭈백하고 우쭈백기 스탕이랑은 같은 나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기당하고도 고향도 못 내려가겠고. 이놈아야! 극간일로 죽을락 하나! 그래갖고 세상을 어찌 살락 하노? 근데 아인나 태구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왜요 또? 태구에는 제도가 있거든. 안제도라고. 내한테는 거의 아들 같은 놈인데 가가 아인나. 예 안제도입니다. 미애가 뭐랬고? 니 지금 뭐랬겠노? 자 빨리 줘! 지금쯤 할머니 가족들 속 좀 타겠는데요. 와 아들한테 연락할라고. 저 누구한테 연락해요? 왜 이렇게 안 받아? 다들 바쁠 낀데. 할머니 지금 저 자식 걱정할 때가. 야 씨발 조용히 해봐. 아 씨발은 뭘 얘기를 못하게. 여보세요. 노인분들을 공경할 줄 아는 저 같은 사람이 국회로 올라가야 저 의원님. 이 사회다. 의원님 안동 의원님께서. 야, 이 사람 진짜 씨. 아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 아주 급한 일이시다. 자 어르신들 일단 한 잔 쭉 드십시오. 예. 이봐요 유명식 씨. 뭐? 유명식 씨?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새끼. 내가 누군지 알지? 자식. 너 뭐하는 자식이야? 내가 누군데? 나 지금 당신 어머니를 납치한 사람이야. 놀부들 있네. 야 이 자식아 너 저 방앗간집 둘째 덕질이지?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알았어. 지금 엄마 바꿔줄 테니까 엄마랑 통화하고 나랑 다시 통화해. 끊으면 죽어. 맹식아. 이번엔 진짜야. 나 진짜 납치됐어. 아이고 어머니 이번에 또 납치요? 아, 내가 봐서 저 이번 월말에 한번 찾아뵐 테니까 아우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 아니 이봐요 유명식 씨. 당신 말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우리도 당신 어머니의 그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새끼들이 근데 진짜 맘대로 이 새끼들아. 가가 요즘 출마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래 그래. 딴 사람도 아니고 지네 엄마가 그 납치했다 그러는데 어? 맘대로 이 새끼들아! 하고 또 끊는 놈이 어딨어요? 그래 나쁜 놈이지. 저번에 내 아들 얼굴 좀 보려고 거짓말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 아마 그 일 때문에 그러지 싶다. 아 그러면 명자하고 한번 통화해봐라. 명자요? 아니 그럼 알겠네. 아 큰딸! 그래, 그래도 사파는 아가 말이 통하지 않겠나? 자! 아니 그걸 왜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이 갈수록 좋아져. 그런 일은 장남인 오빠하고 끝까지 해결 봤어야죠. 제가 지금 큰 계약건 때 바쁘거든요. 나중에 연락 드릴 테니까 김 시장한테 연락처 남겨주세요. 들으셨죠? 효녀 따님께서 굿샷이랍니다. 야 이거 도저히 통화가 안 되겠는데? 엄마 엄마 부르잖아 마. 꺼라! 네 여보세요. 아 씨발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라고.
할머니. 왜 숨기는 자식 없어요? 봐, 다 X야, 다. 아, 아, 왜 때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지네 엄마가 잡혔다는데. 아이, 자식들이 납치범 거 통화해서 기억되는데 그게.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어? 이거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얼마고? 얼마나 되냐 이 말이다. 아이, 왜요? 뭐 할머니가 주시게요? 어야, 내가 주마. 기껏 키워놨더니 애미야 납치가 되든 말든 저들 인생 살기에 바빠가 신경도 안 쓰는 자식 놈들한테서 내 몸값 내가 직접 받아주겠다 이 말이다. 설마 먼저 일단 풀어줘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지. 일단은 내가 네 놈 아들을 풀어주는 게지. 그랬다. 권 여사는 제도가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 자기를 구하러 올 걸 알고 있었고 모범일당을 안 잡히게 만듦으로써 자기 몸값 자기가 받아주겠다는 말이 내 말이 맞제? 인자 내 말 믿겠나? 진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둘이는 인상이 더럽고 무서워갖고 잘못 보고 해. 한 놈은 머리를 뻑뻑뻑 뻗었어요. 또 딴 건? 눈이 반짝반짝 말고 선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리 말고 자세히. 참 잘생겼어요. 서에서 출동 가능한 인원들 다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수법 전과자들 수배해서 신병 확보 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이벤트 업체 차량이라 하는데 차 남바는 전혀 기억 못하고요. 몽따지부터 확보하세요. 차 남바만 알만. 60자 약합니다. 예요. 6, 7. 23. 얘가 이렇습니다. 야, 근데 아까 그 아줌마 뭐야? 시골에는 마을에 한 사람 정도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자야, 이 문 좀 봐라. 니 또 텔레비보다 흥분해가 뽀겠지? 그래 됐네 얘. 지는 이상해. 액션만 보면은 참질 못하겠네 얘. 차린 건 없어 얘. 뭐하노 밥안 먹고? 아니 괜찮아요. 저희 배 안 고픕니다. 아이고 웃자노. 니 정성스럽게 차려왔는데 야들 아예 안 먹으려는가 보다. 밥을 안 먹는다고요? 말로 해. 누구들 밥 남기지 마라. 자야가 제일 상처받는 게 밥 남기는 거다. 밥이 모자라겠네. 에? 이것들을 그냥! 아이고. 어? 아이고 또 성질부리다 참아라. 내사마 처음에는 공부 좀 먹이려고 했는데 자들 불쌍한 아들이다. 다 세상 잘못 만나 고생만 하여 삐뚤어지고 꼬인 거지 심성은 다 착한 아들이다. 우리 기회 봐갖고 도망가자. 그래 형 나 그 밥 또 먹으면 아주 죽을 것 같아. 마 나가긴 어떻게 나가. 마 운동 사방을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누구든지 까불문. 내랑 같이 사는 게야. 어디 감히 여사님을. 왜? 납치범들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 여사님의 동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소지품을 이용 경찰의 추적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납치 사건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인 전문 납치범들의 소행이라 파악됩니다. 사실 납치가 제 전문은 아니고요. 제 전문은 사기입니다. 그래 인자 우짤낀데 어디고 준비했다는 계획 좀 들어보자. 아마 오늘 혹은 내일 다시 납치범 쪽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들이 전문가라면 전화로 접촉하는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일단 전화를 해야죠. 만나는 건 위험 부담도 크고 제가 낯을 좀 가려서. 짜스가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전화기에 손 올리는 즉시 너는 잡히는기라. 너는 과학범죄 수사대에 그런 것도 안 보나? 와 영화 보면 전화 걸고 15초 후면 위치 추적된다고 나오지. 인자는 그런 것도 없다. 배를 올리면 바로 뜨는기라. 아씨 이거 어떡하지? 오빠 엄마 불쌍해서 어디야 엄마. 왔어? 일어나. 잠이 오냐 엄마? 지금 자고 그 제도 말로는 납치범들이 오늘 중으로 연락해 올 가능성이 높다니까 내가 달라는 돈 다 줘버리고 끝내버리자고. 응? 그렇게 해요. 나도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모양새 좋게 보이는 게 좋죠 뭐. 응? 그래 그래 빨리 뭐 끝나게 해줘. 뭐 몸값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아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들 해. 나 괴롭히지 말고. 우리 여사님이 부자냐고 한 2천억? 2천억이라고요? 짜증아 우리 엄마는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건 모르나. 그래 영남 최고 부자셨는데 지금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산속에 집밖에 없다. 아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2천억어치 땅이 뭐 꺼지기라도 했냐? 그리고 그 식당만 해도 얼만데? 자식들한테 다 넘겼대. 왜 그 명의 변경해가지고 그 자식들 나눠준 게 옛날 일이야 옛날 일.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자식한테 다 넘겨? 내 말이 그 말이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다 듣고도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나. 비키라. 내도 니들만큼이나 돈이 필요하다. 더 이상은 묻지 마라. 합성할 때 옆에 탄 사람이 와 거기 가는지까지 알 필요가 있나? 목적지만 같으면 되는 기지. 근데 너희들 내 몸값은 얼마로 잡았노? 그래 손가락 한 개씩이 얼마고? 천. 얼마라고? 5천이요. 5천만 원. 500억 해라 이 문두이 자스트라. 사내 자식들이 간이 그리 시간이 콩마이가 어디서 먹겠노? 내 몸값은 500억이다. 500억. 천의 권수문이 진짜 헛살았네. 10억도 아니고 5천에 나를 납치해? 맞습니다. 왔나? 나쁜 남들! 뭐해 숨지 말고 들어와라! 의자! 좀 더 왼쪽으로! 됐다! 배 힘주고 숨 들이마시고 위압적으로 다 준비됐으면 찍자. 레디! 고! 보시다시피 우린 권여사와 함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다. 그러므로 황금과도 같은 권여사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저도 없고 아주 쾌적하고 좋은 곳에 잘 지내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몸값은 500억이다. 찌질하게 5천, 5억, 50억이 아닌 돈이 할게 500억이다. 아무리 막대한 돈을 가진 여사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500억을 현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미친 것들 아니야 저거? 타협이나 교섭은 없다. 오늘 오후 전국의 방송사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권순무 씨의 납치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매스컴을 이용하겠다 이거지. 당신들은 분명히 그 죗값을 치를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인지를 해친다거나 하는 발언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다. 어머요! 어머요 오빠가 TV에 나와요. 어머요 제작 가족은 범인 측의 요구에 대비해 사전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구한 금액은
당신들이 요구한 금액은 상식을 벗어났다. 좀 그렇긴 해, 그지? 엄마 그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 할머니가 요구한 거지. 쟤도 전마가 저래 나오면 내도 다 생각이 있지. 대화를 원한다. 또한 범인 측은 우리에게 피해자가 건재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바란다. 됐다. 어머요, 이거 좀 드셔보이소. 딱 좀 했어예. 아이고, 솜씨 좋네. 자이야, 오랜만에 노래 한번 해봐라. 노래요? 우리 자야는 못하는 게 없어요.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그렇게 선녀에게 마음을 뺏긴 분영은. 어이씨, 돌멩이가 있나 왜? 아이고 아이고, 비켜라! 다음날 선녀에게 정수 가려다. 오히려 엄마가 한 말까지 떠올리며 더 반하게 되고. 여자는 이쁜 건 잠깐이요. 그저 잘 먹고 힘 잘 쓰고 일 잘하고 그런 여자가 최고요. 아유. 결국. 아유, 이제 살 것 같다. 아유, 저 그나저나 제가 통성명이 좀 늦었네요. 저 근영이라 그래요. 문근영. 지는 예, 선녀라고 합니다. 안선녀. 이렇게 근영과 선녀는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고 권여사 지휘 아래 또 다른 작전에 들어간 도범일당. 저희는 권여사님과 가족들을 생방송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 시간은 오늘 밤 9시에서 10시 1시간입니다. 방송 촬영은 일체 표식 없이 일반 시민이 방송 차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 촬영은 방송 시간 2시간 전, 즉 오후 7시 대구 방송국을 출발할 것. 28번 국도로 갈아탄 뒤 포항 방면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임의의 시간에 방송 촬영과 접촉하여 무전으로 이후의 코스를 지시하겠습니다. 자, 마 경찰 1500에 차량도 30대 배치 마쳤습니다. 촬영차와 추적차의 간격이 3분이니까 50km 속도면 약 2km 반. 이 거리에서 전파를 잡으면 2분 안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니들은 무조건 막 울어. 응?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갖고 액수를 확 다운시켜버려야지. 안 그랬다간 이거 500억으로 그냥 굳어버릴지도 모른다니까. 야, 근데 그 ARS 모금 같은 건 어떻게 안 될까? 형,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안 들어가고 뭐하나? 걱정이 되긴 되나? 하기사 니들은 돈이 문제겠지. 돈이라니. 우린 자식된 도리로서. 차라! 도리? 내가 너희들을 모르나? 한편 여장을 하고 방송국에 나타난 도범은. 원래 방송국이라 가는 데는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도 상관 안 한대. 아이, 이거 말만 봐도 안 쳐다볼게. 뭘 안 쳐다보는 게 다 쳐다보는 거 아니야. 에이씨. 얘 망신을 당한다. 물론 과하긴 했지만 연장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아가씨는 저를 납치한 일당의 심부름꾼입니다. 국장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날 구하고 싶다면, 그래서 오늘의 방송을 실현시키고 싶다면 지령대로 따라주세요. 카메라 온 컷!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보도본부의 뉴스보다 권순분 씨 납치 사건 특집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MBC에서는 얼마 전 납치된 권순분 씨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편성을 바꿔 이원 중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중계차로부터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상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계차를 불러보겠습니다. 중계차 나오십시오. 네, 여기는 제2중계차입니다. 이곳은 차디찬 바람이 불고. 권여사님! 마이크! 마이크! 드디어 권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가족과의 상봉을 연결하겠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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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조용히 좀 하라 그래! 진정하세요. 저 명식입니다. 아이고, 그래 명식이 더 왔나? 한참 바쁠 낀데 뭘 갖고 왔노? 아니, 제2중계차라니 그런 게 언제 생겼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걱정들 말 그래. 난 잘 지낸다. 신호가 들어오는 곳은 안동 와룡산 부근입니다. 남은 일은 다 출동시켜! 아이고, 내서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못난 애미가 우짜다가 이런 일을 당했고 마음고생 시키고 팔자가 싸나워서 그런갑다. 혹시라도 나 구해본다고 동구하지 말 그래. 누구들이 그래 큰 돈이 어디 있노? 행여 아버지 계신 선산이나 누구들 논하준 땅 팔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된대. 다 좋은 일에 쓰라고 논하지. 내서 나갔다가 내 말 알아들었세? 그런 실돈이 있으면 내서만 여기 꽉 빠져 죽어라. 잠깐만 잠깐만 하게 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권순분 씨가 건재하다는 거는 아마 확실히 확인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어디서 나야 되는지 또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차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를 보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상. 저기요 잠깐만요. 그렇게 협박까지 까먹지 않고 야무지게 한 운영은 빠르게 현장을 떠나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차들을 보고 안도에 한숨을 쉰다. 아휴 씨. 그나저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 큰 아줌마네 집으로 다시 가요? 가집엔 이제 못 간다. 왜요? 지금쯤 아마 가가 엄청 화가 나 있을 긴. 그리고 집을 수색하겠다는 경찰들에게 힘자랑을 하는 선녀. 진정 좀 하시고 잠깐 아내만 살펴보면 됩니다. 아줌마요. 뭐라고? 아줌마? 어? 우리 좋게 말로 하자. 나는 다 먹었다. 정말 일할 기가.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모른다도 가네. 계속 가면 쓰고 있고 서로 별명들을 부르는데 내가 알 지간이 있나? 알았다. 어디로 간다 했나? 나는 무서워가 눈도 못 마주치는데 알 적이 있겠나? 오빠 무서워요. 뭐 그놈 아들이가 달락하는 돈은 뭐 충분히 다 된다고 봅니다. 어머니가 한 푼도 주지 말라신 거 못 들으셨어요? 이대로 여사님이 못 돌아오신다 카모 출마하실락 하는 작정이나 골프장 맹글 작정이나 옷은 제대로 팔리지도 않을 끼고 어느 누가 우리 식당에 밥이나 먹으러 오겠습니까? 얼라리, 이게 누구리야? 아이고, 안적 안 죽었네.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선분이! 이게 또 뭐야? 아니, 납치당했다면서 여긴 어쩐 일이야? 도범이 어디 갔노? 아까 급하게 전화 받고 나갔는데. 뭐라고?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아 차를 어디다 버려요? 지금 한 시간 급한데. 저 미친놈 저거. 자 그렇지. 자 숨쉬고 숨쉬고 숨쉬고. 자 나온다. 그렇지. 자. 주세요. 조금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저기 네. 다시 촉진제 준비해. 종란아 나왔어. 야 이 새끼야! 어 네가 이렇게 늦게 오는 애 남편이야! 어! 어! 너 이 딸랑 진짜 죽는다!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오늘부터 사고도 안 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야마 그 새끼 목숨 뭐 하고 있어 새끼야 뭘 났어? 야 누구야 야 아들이야 딸이야 누구야?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여서 이래 무사타평이고. 저 자수할까 봐요. 지금 뭐라 카노? 뭐? 뭐라고? 아, 저 때문에 마누라랑 애기랑 다시 감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거 보세요. 저렇게 예쁜 애를 어떻게 다시 감옥으로 보내요? 네 똑똑히 들어라. 네가 지금 자수하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 10년이 넘도록 아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재롱도 못 보고 돈도 못 받아서 지금 사는 기라. 그 마음가짐 하나만도 너는 이미 좋은 아빠다. 그러니까 요번 한 건만 잘 성공해봐. 엄마. 지금 뭐라 그러노? 너는 약간 감옥에 가 살면 좋겠나? 아니면 한 건 해가 마누라 보석금으로 빼서 알콩달콩 살면 좋겠나? 아니 알콩달콩 살면 좋지. 내가 너랑 똑같아! 내일 오후 2시 현금을 실은 부산발 화물열차가 사이사이에 정차하는 역은 총 9개. 즉 우리에게는 총 11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각 역사마다 100명 이상의 잠복 인원을 배치하고 특별팀은 철도 노선과 가장 인접한 도로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열차 함께 이동한다. 이렇게 제도는 권 여사가 납치범 대장인 줄 꿈에도 모른 채 납치범들이 요구한 대로 500억을 서울로 가는 화물열차에 실으며 납치범들을 이망타진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빠, 우리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아, 당연하지. 야, 경찰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놈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참 한결같이 못된 권 여사 자식들이 엄마보단 500억의 무사 귀환을 더 우선조사하며 바라는 가운데 다리 하나 이상 없습니다. 500억을 실은 열차는 이내 첫 번째 정착역에 도착하고 첫 번째 정차역입니다. 그 정착역에 내릴 화물들을 다 내린 후 다른 역으로 출발하기 전 500억이 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경찰들. 이상 없습니다. 열차에 돈으로 막 지배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정차하려면 몇 개 남았습니까? 네 개입니다. 그러고 범행 시도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본 이 구역들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여사님. 어? 왜요? 무슨 일입니까? 열차가 노선을 바꿨는데. 빨리 연락해 보세요. 예. 저희는 그냥 선로를 따라 쭉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된 노선이 아닙니다. 누군가 수동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여기서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뭐요? 이렇게 권 여사 부탁을 받은 정집사가 열차 노선을 바꿔 차를 타고 열차를 따라가던 경찰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여기입니다. 당장 변경된 노선 주변들을 확보하고 다른 곳에 배치한 병력들을 탑에서 이쪽으로 투입시키세요. 예. 제도는 앞빈 열차 노선에 맞춰 다시 부랴부랴 병력 배치를 하는데 하치마님이 그 지역 구호 상황을 다 알고 어? 이건 또 뭐고? 작전을 짠 권 여사를 당해낼지 가는 없었고. 야 이거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길이 막혔는데? 지금 막히면 어떻게 들어? 오빠 도와줘!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결국 제도는 인근 폐기장으로 가 헬기까지 타고 그 열차를 쫓아가는데 대체 이거 어디까지 간 거야? 기관실! 지금 위치가 어디야? 여기가 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조금만 더 가면은 수유집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수유집배? 그게 뭔데? 이 수유집배기라는 건 고지대를 올라가는 철로 형태죠. 신호가 바뀌면 뒤로 갈 겁니다. 그리고는 이 철로를 바꿔 탈 겁니다. 뭐 이렇게 이 산등성이를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열차는 선로로 바뀌는 스위치대 구간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범일당은 선로를 바뀌려고 열차가 멈추자 가자 행동을 개시한다. 기관실! 예! 기관실입니다. 돈은 무상가? 예. 야 임마 돈부터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야? 어떤 거? 우리 지금 세 번째 칸에 실린 거 맞아? 아이고 어디 있는 겨 장동건이가? 씨. 야 여기 어디야?
출발합시다. 걱정 그만하라고 하시오. 기차에서 못 가져갑니다. 저 큰 걸 어떻게 빼갑니까? 야, 다른 칸에 있는 거 아니야? 야, 양심 좀 있어라. 장동건이 뭐냐, 장동건이. 아, 진짜. 야, 그러면은 문근영이라고 내 본명을 직접 쓰리? 여기 있다. 장동건. 이렇게 장동건을 찾은 문근영은 기분이 좋아지고 빠르게 날아와 겨우 열차를 찾았는데 안개 때문에 우회해야 합니다. 안개가 심해 안전상의 이유로 다시 열차와 떨어지게 된 헬기.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맘때면 항상 여긴 이렇죠. 예, 원래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늘 있는 현상이랍니다.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속도를 줄이지 마! 안개 빠져나갈 때까지 속도를 더 높여! 아, 왜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거요? 이렇게 기관사는 제도에 내로남불 요구를 묵살하며 권여사가 예상한 대로 열차 속도를 줄이고 간다! 가둬! 권여사가 박영감에게 주문을 받던 물건을 챙긴 후 500억이 있는 보리칸으로 가기 위해 잡아! 잡아! 조심해! 알리는 열차 지붕 위로 올라간 보물입니다. 야! 우리에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으면 진짜 개죽음이지! 그리고 그때 엎드려! 이렇게 나름 민첩했던 도범 일당은 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내 500억이 있는 보리칸에 도착한다. 그리고 500억을 실물 영접한다. 야, 이게 다 우리 거야? 진짜 맞다. 하지만 보며 감상하고만 있을 순 없었고 안개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일을 마쳐야 했던 도범 일당은 계획된 작업을 서두르는데 야! 서둘러! 지점에 다운 걸 안 두고 밀당은 놀란 맘을 추스를 텐데 아닌 채 다시 컨테이너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야! 다 왔어! 야! 야! 어떡해! 야! 안 되겠어! 밀어! 어? 밀어! 하기 전 강의 컨테이너를 맞들이는 데 성공하는데 그런데 안개 지역을 벗어나 달리는 열차에 웬일인지 그대로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제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차는 아무 일 없이 얼마를 더 달려 종착역에 도착하고
그리고 뒤늦게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컨테이너에 가까이 다가간 제도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된다. 예! 하나, 둘, 셋, 가! 안개 구간의 모든 병력 동원해서 찾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그 점에만 서둡읍시다. 무겁긴 엄청 실이 무겁네. 아, 다 꺼냈습니다. 그래. 첫째도 둘째도 입단속 시키는 겁니다. 네. 쟤도 그 놈아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닐까요? 그렇죠. 뭐, 저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빨리 출발하세요. 먼저 갈게요, 할매. 아, 왔나? 고생했다. 할머니. 할머니! 왜 돈이 없어? 말해 보라고! 너들 건 여기 잘 챙겨놨다. 이게 뭐야? 5,000이라고 안 했나? 5,000. 손가락 하나에 천씩 5,000. 아니 그건 그때고 지금 이런 게 어딨어 진짜. 그거라도 줄 때 가져가라. 좀 있으면 쟤도 올 긴데. 응? 눈을 싹 잡혀갈 거나. 아니 할머니. 진짜. 아니 할머니. 아니 근데 돈도 돈인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섭섭하나.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야? 비법이다. 국밥 만드는 300가지 비법. 이것만 있으면 그 돈이 5억도 되고 50억도 되고 500억도 된다. 벌써 온다. 어서 가라. 여사님, 어디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아이고, 제도야. 내 덕분에 뭐 이래 무사하니 풀려났다. 놈들은요? 아이고, 지독한 놈들이다. 아까 이게 저 위에서 떨어지니까 돈만 꺼내갖고 다 가버렸다. 내만 여따 혼자 내버려 던지고 그냥 가버린기라. 아무튼 이래 무사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여사님, 그 많은 돈 어디다 쓰실 겁니까? 뭔 소리가? 소장님요, 이게 옆에 붙어 있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내 돈! 내 돈 좀 어떻게 된 거야? 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네가 책임져! 내 돈 내놓으라고! 이거 놔. 야, 놀아줄까! 어떻게 씨. 너희들도 자식이냐? 어머니 안부가 궁금하지도 않아? 내 좋은 일에 쓸 끼다. 갈 데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 가. 멋진 실버타운 하나 만들라 한다, 아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부터는 잘못 가르친 내 새끼들 때려서라도 제대로 가르치거든. 아이고 대다.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자. 아직도 고춧가루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 못하나? 엄마, 밀개 장사에서 남는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도 개인 사생활이 있는 건데 어떻게 매일같이 열몇 시간씩 탕을 끓이고 있어? 국밥집 딸년들이 지랄들 한다. 누구들이 주방서 이래 음식을 만드는데 손님들이 오겠나? 아이고 그럼요. 이번에 꼭 출마해야죠. 예, 아이 공천만 해주시면은 제가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래. 네가 돈이 어디 있노? 내 또 헛던질 줄 아나? 어머니, 제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예?
경력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국회로 나가야죠, 국회로. 집안 정치나 잘해라. 이래 장사해갖고는 올 한 해 문 닫아야 된다. 어, 야, 씨. 여기 장사 안 해요? 장사해. 암장 데리고 가서 밥 먹어. 얼마? 왜, 나 주차에 들킬까요, 씨발? 일단 내려봐. 뭐, 씨발이라고. 내려봐, 내려봐. 이렇게 자식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 권여사는 이 건너편에 식당을 열고 열심히 사는 도범일당을 보며 답답한 속을 달래는데,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때 도범일당 식당으로 가는 제도를 보게 되고 배심감의 뚜껑이 제대로 열린다. 이제 네 눈까지 와서 처먹나? 아, 어머니. 딴 사람 얼마나 니까지 이럴 수 있나? 야, 비상이야, 비상. 뭐? 할머니 또 쳐들어왔어.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아이씨. 숨어. 저기 할머니 와서. 오빠, 숨어. 오빠 난 무서워요. 아이고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있는데. 어? 걱정하지 말고 저기 애기 놀래니까 저기 천천히. 저기 좀 이따 봐. 아이 왜 이러세요 또. 와! 참고서 저한테 눈 놓을 때 배 아파가 그러냐. 아이고. 영혼 방해하지 마시고 가세요. 가. 나쁜 놈들아. 내 비법 내놔라, 비법! 아니, 한 번 줬으면 그만이지 뭘 또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놓기 싫으면 이사라도 가라! 와, 하필 여기고! 아니, 어딜 가서 하든 우리 마음이지 왜 맨 날아서 깽판이요, 깽판이! 깽판, 이 참견을! 어머니, 잡아주소! 원래는 왜 집을 갖는 놈들! 저한테 오늘부터 전쟁이 나라고!